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나요? 오늘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기다려야 하나요? 모든 사람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일부분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덕적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또 죄를 사하되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속량한다는 말은요, 돈을 주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저당 잡혔던 물건을 완전히 빚을 갚고 다시 내 소유로 완전히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완전히 치러서 다시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요, 죄값을 실제로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값을 치러야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뺑소니라 그러죠. 예. 뺑소니, 이 큰 죄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치료해주고,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록 보상해주고, 그가 만약에 평생을 장애를 갖게 됐다면 그의 현재 수입과 평생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법적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다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험을 통해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지불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완전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만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도전을 해야만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에 도전하지 않고 피해가면 세상에 고통의 문제,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악의 문제, 번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도전하는 종교가 참 종교다, 정직한 종교다. 죄의 문제를 피해가는 종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 이런 종교는 무능한 종교다, 진리가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죄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아무 문제도 해결할 게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 고민이 많죠. 내가 뭐 학점만 열심히 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예, 그거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고민이 늘 마음속에 있죠. 특별히 직업의 소명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한편으로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뭐 학점이 좋으면 어디를 가도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회사라고 입사를 해도 그 회사 망해버리면 참 황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진로가 미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미래는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선택의 잘못으로 참 보람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입대를 했어요. 군종사병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얼떨결에 군종사병이 됐어요. 공대를 다니다가 제가 군종사병을 시작하면서 CCC 10단계 성경 공부, 그 교재 1과를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1과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읽었어요. 그때 그게 제 마음속에 독백하듯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병호가, 너는 이 기도를 혼자서 진지하게 드려본 적이 없지. 주님에게 주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지. 없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럼 드려야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지금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그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 그 책을 펴놓고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주님, 저에게 오셔서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간단한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하는 그 순간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슬픈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통곡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한 몇 달 동안 계속 흘렸습니다.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 혼자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유 모를 마음속의 어두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긴장하고 살았던 몸과 마음의 근육이, 긴장했던 그 근육들이 평화롭게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그 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 5시간,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나름 열심히 살겠다고, 예, 겉으로 보면 성실한 학생이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긴장들이 풀어지고 이제 평화로운 몸과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남보다 무언가 우월해야 된다고 하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보다 무언가를 잘못할 때, 뒤떨어졌을 때 그거를 열등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집착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이거를 부족해 인정하게 됐어요. 남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게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제가 우주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의 태양도 나를 향하여 비추는 것 같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구멍 뚫린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강렬한 눈동자를 의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목받는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즐겁게 들어주시는 아버지처럼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회초리를 들고 감시하고 무서운 눈동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를 제가 느끼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거 큰 변화죠. 엄청난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인간적인 의지로 소위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사는, 무언가 1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주 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았을까요? 그 느낌이 전부일까요? 진실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어요. 몇 퍼센트? 500% 확실하게.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 성경은 예수님의 죄 용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죄라면 바로 나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 종류는 죄인이고 두 번째 종류는 의인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합하면 모든 인류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의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자에게 구세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란 말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다. 그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죄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이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무관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죄는 힘이 얼마나 센지 왕이라는 거예요.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죄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최고 권력자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죄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나타났어요. 더 엄청난 힘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죄의 힘보다 더 엄청난 그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 받은 자는 이 은혜가 사람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옛날 죽음의 왕을 몰아내고 이제 생명의 왕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겨요. 은혜는 모든 죄를 이겨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절대 권세잖아요. 절대 권세.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절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죄의 권세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세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은혜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산 사람이 이기죠. 당연하죠. 예.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왕이십니다. 골로새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 용서함 받은 존재, 구원 받은 존재, 사랑받은 존재, 인정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임을 아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탄식하고 있고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 썩어짐의 종노릇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대.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의 고백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 그러므로 모든 개인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이 임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구석구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위해,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경험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확신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그러고는 진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야? 이 구원의 진리가 맞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만 알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모태신앙인들의 고민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데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 고민이에요. 10대, 20대 많은 고민을 가져요. 진지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하셨는가? 나는 이거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아닌가? 자기를 의심하기도 하고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은 바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대림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가가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우주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온 우주와 모든 시간 속에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예외 없이 한 개인 한 개인 한 개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죄사함의 능력에는 예외가 없으신 주님의 능력,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외 없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외 없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